코로나19로 5년 만에 열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충북에서도 30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출전하는데 막바지 훈련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을 이승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날렵한 검객들의 칼끝이 쉼없이 부딪히는 펜싱 훈련장. 그 사이로 대표팀 고참인 최송호가 개인 훈련 중입니다. 상체만을 공격하는 종목 특성상 좁은 거리에서 정확하게 상대해야 합니다. 마지막 아시안게임이 될지도 모르지만 부담보단 가진 기량을 다 펼치고 올 생각입니다. 충분한 응원과 이렇게 지원과 뭐 이렇게 늘 힘이 돼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성적을 낼 수 있지 않았나. 늘 감사합니다.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우리나라의 목표는 종합 3위입니다. 금메달 최대 50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항상 종합 2위를 목표로 출전했지만 일본과의 격차를 인정하고 그 차이를 줄이겠다는 전략입니다. 우리 선수들이 좋은 흐름 속에서 목표한 바를 이루어 국민들께 즐거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년 전 자카르타 팔렘방에서 개인 금메달을 땄지만 단체전 우승을 못한 김우진은 아쉬움을 씻겠다는 각오입니다. 이틀 전 프랑스 파리에서 돌아와 시차 적응이 덜 된 상태에서도 충북 도민에 대한 인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로 맞이하는 아시안 게임만큼 충북을 대표해서 출전하는 만큼 충북 국민분들께 더 큰 힘이 되고 또 국민분들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북 최고를 나온 사격의 김보미도 최근 부진했던 국제대회 성적을 만회하고 교자 종목으로의 복귀를 다짐했습니다. 세대 교체라는 상황에 있어서 좋지 못한 성적을 조금씩 보였지만 그만큼 젊은 선수들이 더 열심히 하고 있어서 이번 경기에서는 좀 더 나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충북 선수단은 30명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충북 롤러의 간판인 정병희와 이예림이 태극 마크를 달았고 스쿼시의 이민호와 청주시청 세팍타크로 선수들도 함께합니다. 육상에서는 최경선과 이윤철, 오수정이, 주짓수의 서해담과 체조 신재환 등도 출전합니다. 이 밖에 청주 KB 박지수와 강희슬 등 프로 선수들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청주시청 호진수 감독 등이 대표팀 감독을 맡았고 양태영, 강문규 코치가 대표팀에 승선했습니다. 이제 30일 남은 이 기간 정말 뜨겁게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부끄럽지 않게 노력해서 그 뜨거운 열정과 열기가 그대로 우리 국민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39종목 1,140명이 출전합니다. 충북 출신 선수들은 아주 적은 규모지만 대한민국의 이름을 걸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 도민들의 응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